자, 그러면 이제 우리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양영 네. 대표님 모셔야죠.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국 시장 계속 좀안 좋다가 최근 한 4, 5일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네. 교수님 오시는 날 오늘 또 올라갔죠? 그러면 조금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3대 주수가 오늘 모처럼 이제 동반해서 약간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5일 연속 하락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스닥이 오늘 좀 반등한 것 정도가 의미가 있겠고요. 한 2주일, 제가 2주일 만에 났잖아요. 지난주에는 제가 개인사 좀 못 났었는데 일단 쭉 내리 올라갔을 때였고 지난주부터 계속 또 흘러내리다가요. 오늘 좀 5천 원 반등했는데 제가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여하튼 시장이 약간은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보시는 게 맞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이렇게 된 것은 가장 큰 요인은 유가가 오늘 또한 72달러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2, 3%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왜 올라갔냐면 미국에서도 이제 주간단위 재고가 발표하는데 재고가 쑥 줄어드는 모습이 하나 있었고요. 미국에서 가장 큰 이슈는 지금 백신이거든요. 지금 백신이 이제 잠시 후에 보여드리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백신은 많이는 맞았는데 이제 미국은 1차와 2차가 구분이 없습니다. 지금요. 네. 1차를 안 맞은 사람은 2차도 안 맞았고 1차나 2차는 거의 비슷해요. 한 번 맞은 사람과 다 맞은 사람이 숫자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는데 여튼 백신에 대한 접종이 그나마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네. 1차 접종을 맞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반영되면서 네. 좀 주가 좀 반등하는 데 계기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대표적인 오늘 종목은 이제 엑소모빌리즘 올라간 거. 그리고 독립적으로 그 유전 개발하는 애들이 많이 쓴다 미국에는요. 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처럼 마라선 오일 그리고 다이아몬드 백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건 잘 모르시겠지만 대표적으로 그냥 엑스모빌과 그리고 쉐브론 이런 게 좀 올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참고적으로 그런 것들이 에너지가 올라가면 항상 같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교과서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에너지, 소재, 산업, 금융은 우리가 흔히 경기 민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오늘 좀 올라갔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편 이제 어제 오늘 아마 가장 큰 관심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식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역시 애플 이런 것들이. 애플. 예. 네. 특히 어저께 새벽이죠. 어저께 우리나라 새벽 시간 2시에 이제 아이폰 13이 13일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 주가의 반영 궁금하실 텐데 어저께는 2% 정도 떨어졌고요. 그 전날도 떨어졌고. 네. 오늘 한 0.6% 올라갔는데. 네. 이런 건 이제 아이폰 이렇게 좋아하는 이제 기술적으로 저 IT에 이제 매니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걸 말할 의미가 없겠고요. 네. 월가의 시각이 중요하잖아요. 월가의 시각은 전체로 큰 게 바뀐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두 군데 정도가 레포트를 새로 냈는데 그냥 기존 의견을 유지하면서요. 코에는 목표주가 180달러 유지했고 오펜하이머는 165달러 유지하면서 지금 전체 의견은 매수에 목표주가 평균은 161달러 정도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한 8% 정도 위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최근에 좀 많이 빠지긴 했네요. 최근에 한 7, 8% 네. 빠졌죠. 그러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이제 헤드라인만 갖고 왔습니다. 네 군데의 헤드라인만 갖고 왔어요. 이번에는 네. 아이폰 13에 대한 반응이죠. 아마 보신 분 계시겠지만 이런 거 아닙니까? 핸드폰을 바꿀 때 많은 분들이 물론 오래돼서 바꾸는 분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정이 2년 끝나서 바꾸는 분이 있고 또 하나 그냥 계속 바꾸는 분이 있잖아요. 또 하나 다만 이제 진짜 좋아서 바꾸신 분은 바꾸고 나서 새 거 느낌이 좀 나야 되잖아요. 또 어저께 미국에서도 상당 부분 그런 IT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시각은 딱 보고 나서 물어보고 주위 사람이 물어봐야 되잖아요. 너 아이폰 바꿨니 그래야 되는데 딱 보고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맘 상하지. 10이랑 똑같아. 13이. 그 얘기예요 지금이요. 그래갖고 어저께는 이제 굳이 어저께 그 1시간 20분 정도 보셨어요? 보셨는지 영상 보셨는지 아니, 모르겠지만 네.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배터리가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 뭐 비디오를 더 볼 수 있다는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배터리가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서 배터리를 보조 배터리 갖고 다니는 사람을 못 봤거든요. 이미 좋아져 있기 때문에 뭐 그 갖고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뭐 자기네 말로 환상적인 새로운 제품이라 얘기했는데 그건 그들 얘기고 네. 월가 에너지 대평가는 파이퍼샌들러는 깜짝 놀랄 만한 곳이 없네. 뭐 이 정도. 제가 거의 직역했습니다. 시티는 대체로 기대했던 수준이다. 세 번째 모건 스탠리는 워낙 좋게 보는 곳인데 이번에 가격이 안 올랐다는 거예요. 안 올랐고 작년에. 가격이 안 올렸다. 예, 안 올렸고 또 하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없는 건 아닌데 AT&T 같은 경우가 기존 아이폰 가꿔주고 최대로 받는 조건을 해서 무료로 바꿔주고 이런 거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네. 그런 것들에서 접근성이 좋아졌다. 요즘 좋다 얘기하고 있고요. 도이치방크는 이제 큰 변화보다는 개선 정도 있었다. 그래서 약간 뭐 그 평가는 박합니다.
박하지만 늘상 말씀드리지만 애플은 지금 아이폰은 비중은 매출 비중이 절반 이하 수준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서비스나 이런 소위 에코시스템에 대한 평가거든요. 네. 그 정도를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통계로 보면 아이폰의 신제품 발표 나올 때 플러스 마이너스 어땠냐는 정도만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그 전에 한 달 정도는 축구 수준이 올라가고요.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재미없고 그다음부터 좀 올라갔던 게 상례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런 통계를 좀 보여드렸고요. 아 당일부터 일주일 발표 당일부터 네. 일주일은 좀 안 좋았고 네. 그 이후부터는 다시 또 올라가더라. 네, 그래 올라간 네.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재미난 그림인데 이거는 2020년 동안에 애플의 연간 주가를 평균으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애플의 매년 주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왜냐하면 꾸준히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박스 하나 쳤잖아요. 9월이 약간 슬로했어요. 상대적으로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거는 S&P 500도 슬로했기 때문에 똑같다고 볼 수 있지만 꾸준히 올라갔고 다만 10월과 11월이 많이 올랐습니다. 경험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도 너무 신제품 때문에 뭐 이걸 사고 팔고 이런 의미보다는 애플에 대한 꾸준한 실적. 9월이 왜 저런 게 9월 결산이라서 그런가요? 9월은 말씀드렸듯이 S&P 500 전체가 연간은 제일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같은 흐름으로 보셔야 네. 되겠죠. 네.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애플을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재미난 그림으로나 한번 같이 한번 공유해 보겠는데 이 그림을 하나 그 다음 그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그맣게 이렇게 다 보이긴 보이는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흐름이에요.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위에 그 위에는 이제 제일 주가인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제가 크게 써왔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그 위에 제일 위에 그거예요. 두 번째가 주당 배당금입니다. 주당 배당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익은 주가는 많이 보시지만 이런 거 잘 안 보이시잖아요. 아, 대박이다 저, 네. 저 차트. 네, 근데 주당 배당금인데 어저께 이제 주당 배당금을 인상을 발표했어요. 인상하고 또 자사주 산대매요. 네, 배당금 인상은 보통 얘네들 보통 10% 내외입니다. 예. 이번에는 11%를 올렸어요. 예. 여러분들 이제 급여 10% 올리기 쉽지 않잖아요. 보통 우리 그렇죠. 살면서 저만 하더라도 지금 오륙년째 오른 적이 없거든요. 지금. 네? 5-6년째 올린 적이 없어요 방송국에서 제 월급 올린 적이 없다는 얘기죠 올린 적이. 아 왜 저를 이렇게 아니 그렇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들 올린 적이 없다는 게 웬만한 분들이. 근데 얘네들은 12년 연속 올렸어요 어제까지 해서요. 그리고 발행 주식 밑에는 발행 주식수인데 와. 자사주의 매입한다는 것은 주식이 소각한다는 의미거든요. 발행 주식 계속 준다는 얘기죠. 네. 어저께 또 600억 달러를 발표했어요. 이제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죠. 다만 통상 이 친구들이 통상 연간 250에서 많게는 300억 달러까지 삽니다. 근데 이번에도 뭐 1년에 살지 2년에 살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저께 600억 달러를 발표했어요. 아, 저 차트를 보니까 네. 아, 그냥 미국 주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또 들어요? 강하게 드네요. 왜냐하면 네. 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발행 주식은 장기적으로 감소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현금이 늘고 어쩔 땐 증자를 해버리고 분할을 해버리니까. 네네. 네. 이게 아, 저거는 진짜 상징적인 그림인데. 근데 이게 배당은 계속 늘리고. 이 그림은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죠. 애플도 똑같이 그릴 수 있고요. 네. 다 똑같이.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찌됐건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 이제 오늘 걸 보여드리면 오늘도 네.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갔다는 얘기죠. 이게 오늘 같은 날도요. 어저께 같은 날에 또 오늘 제가 안 보고 왔는데 크록스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크록스 신발. 네. 크록스 어저께 또 사상 최고가 갔잖아요. 10% 이상 올라가면서. 왜? 왜요? 아 어저께 이제 크록스는 실적은 다 발표했는데 네. 어저께는 사실 이제 애플의 그 발표하는 시간에 네. 뉴욕에서는 뭘 했냐면은 IR을 했어요. 누가요? 크록스가. 그래서 자기네가 이렇게 좋아지고 많이 그 매니아들이 영상도. 아니 저 정프로 저 집에 신발장에 저 가족들 다 합산해서 크록스 몇 개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네. 애들이 있을 텐데. 아, 나는 우리 두 가족인데도 여니까 네. 크록스가 한 대여섯 컬레 있다. 아니 그 크록스 같이 나온 짝퉁이 있어요. 그 모양으로 나온 거. 네네. 아 옛날에 그 초콜릿색 비슷한 거 그거 그런 거? 아 초콜릿색까지는 아니고 애들 거 그 저. 아 이거 애들 발이 맨날 크는데 크록스를 사주긴 좀 3만 원씩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진짜? 그거 뭐 한 8-9천 원이면 인터넷에 다 비슷한 거 팔거든요. 똑같아 어차피 재료도 비슷해요. 자제분이 많으니까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네. 웬만하면 다 요즘 학교 가면 다들 그냥 오리지널 신기 때문에 안 사줄 수가 없는 그런 거.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참고적으로 보면 이제 크록스 잠깐 말이 나오면 해드리면 크록스가 왜 인기인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크록스를 보시면 이제 많은 분들 우리나라에도 보면 애들 보면은요 유치원 이렇게나 유학 가면 크록스가
신발장에 꽉 있어요. 꽉 진짜로. 네. 근데 보시면 애들이 뭐로 구분하냐면 지비츠란 걸로 구분합니다. 뭘로요? 지비츠라고 아세요? 크록스 보시면 아 여기 보신 분 아실 텐데 아. 크록스 이렇게 하나 붙이잖아요. 배치. 네, 배치를 붙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팝니다 그걸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애들이 그걸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내 거 아닌 거를. 그걸 또 새로 사주는 게 또 재미있는 아, 거죠. 자기 배치. 아, 왜냐면 비슷 똑같 많이 신으니까 예, 예. 네 건이 내 건이 싸우지 말고 네 배치 달아라.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이름도 그런 것도 많이 팔고요. 또 재미난 거가 요즘 보면 샤넬 이런 데 브랜드가 있죠. 네. 그런 것들이 협업을 합니다. 샤넬에서 만들어요. 예를 들면 그거.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갑니다. 지금요. 아, 크록스 신고 거기다 샤넬. 이런, 아, 모르셔서 그런데 잘 그 관심이 없을 모양이네. 여러분들이 지금 검색창에서 나중에 방송 끝나면 크록스 발렌시아가 이런 거 한번 같이 검색해 내주시면 크록스 발렌시아가. 어,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나오자마자 발표하면서 다 올매치. 솔다웃이야? 예. 아니, 그러면 모델의 패션 모델 신고 다니고 뭐 이런 것들. 아니 크록스를 근데 밖에 외출용으로도 많이 신어요? 많이 신지. 많이 신죠. 여름에. 아 아니 그저 어른 그냥 뭐 맨발로 다녀? 어른들 어른. 아 왜냐면 샤넬 뭐 이런 거는 발렌시아가는 애들은 못 사줄 거 아니에요. 아 애들을 신는 게 아니라 그 젊은 여성이나 이런 그러니까 친구들이 밖에 모으는 외출... 사람도 있고 그걸 신고 다니는 사람 있죠. 왜냐면 구두 굽이 높게 나왔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워낙 많고 소위 로드 브랜드 이런 것들이 스트릿 브랜드 같은 거 많이 협업을 많이 합니다 지금. 그 정도가 하나의 어떤 트렌드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을 제가 일반적으로 뭐 미국 주식이 답이다 다 똑같은 얘기하지만 엄청난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특히 미국 주식은 우리가 정보의 접근성이 한국 주식보다 분명히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이 우리가 익숙하고 편안하고 잘 아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앞서 보여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됐건 애플이 됐건 제가 좋아하는 비자가 됐건 이런 것들 실적이랑 몇 가지만 체크해보면서 트렌드만 확인하시고 그러시면 오히려 미국 한국 주식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좀 편하다. 변동성이 좀 적다는 얘기죠. 특히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쭉 앞서도 얘기하던데 다들 알지만 미국과 한국과 차이는 미국은 모든 것들이 이미 다 경험 다 지나간 일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 우리나라는 막 새로운 일이 이슈가 되니까 크게 정책적이나 이런 쪽에서 맞아요. 서로 공분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데 미국은 그 100년에 100, 저는 모르겠어요. 130년에 150년 동안 자본시장이 엮이면서 이미 충분히 다 지나왔던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독점의 이슈도 뭐. 그 락펠러 같은 스탠다드 거죠. 오일 같은 거 네. 그게 엄청난 네. 이슈였는데 네. 그게 다 지나갔다는 거죠. 예, 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그러다 보니 어느 특정 기업이 문어발식 막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안 하고 새로 자기는 새로운 걸 하려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런 말을 자주는 안 하지만 욕먹을까 봐 그런 것들이 약간의 차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 시장이나 사본 그 서구 자본주의가 먼저 시작했잖아요. 특히 유럽은 300년 400년 된 거 아닙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그래서 네. 훨씬 더 약 약간은 안정돼 있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 정도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네. 진행돼야 되니까요. 다음은 이제 시장에 대해서 네. 백신 내내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코로나랑요. 지금 10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사실 연말까지 네. 보면. 근데 아. 제가 전화 본부장이 계속 같이 일을 하지만 본부장도 같이 이런 공감을 어저께 얘기를 같이 했는데 이렇게 한 달을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연말 전망이 극과 극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확인되는데요. 웰스파고나 JP모건 오늘 JP모건의 자료가 새로 나왔는데 4,700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말 지수가. 그런데 스티펠은 3,800. 스티펠? 예. 모건스탠은 오늘도 4,000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000 위아래 아니라 1,000이나 차이 나는 거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 지금 몇인데요? 지금 4,400, 500이죠. 4,500인데 3,800을 예고하는 데가 있어요? 예. 그러면 15%고 모건스탠리도 10% 정도 쉽게 떨어진다. 모건스탠 리포트 나왔잖아. 10에서 15% 빠진다고. 네,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뭐 우리나라 약간 차이 나요. 왜냐하면 미국은 자기네가 소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위아래가 열려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네. 다만 이거에 대해서 이것만 보시면 누군 맞고 누가 틀리는 거지만 가장 왜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를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가장 큰 차이가 코로나19 사태에 진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그에 따라서 경제 재개가 분명히 다시 회복될 텐데 올해 되느냐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느냐. 그러니까 회복되다가 다시 주저앉느냐 이런 논쟁에 대한 판단이 있겠고요. 네.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차이는 여러분 제가 오늘 뭘 보여야 되는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고 갈 텐데 결국은 확진자 수가 됐고 또 하나가 백신에 대한 접종률입니다. 지금 이게 미국에서 가장 핫 이슈고 지금 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미국은 완전히 양분돼 있습니다. 사회가 지금. 아마 미국에 계신 분은 더 느끼실 텐데 먼저 보시면
2주 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체적으로 확진자 수는 약간 감소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피크는 1000 개 분명합니다. 미국 경우에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2주 전 대비하는 3%에서 5%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환자 수 입원 환자도 한 3% 줄어들었는데 다만 12세부터 18세 있죠. 거기는 입원 환자가 최고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애들은 그 입원 환자가 지금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확진자 수는 조금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요. 그다음 그림 불어보이면 우리나라도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뭐 저희는 그냥 딱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유럽, 이스라엘 뭐 다 합해서 런던, 영국까지 해서 캐나다, 우리나라까지 해서 1차 접종률을 보여드렸습니다. 1차 접종률. 우리나라 1차 접종률이 지금 뉴스 보셨잖아요. 미국을 앞섰다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64% 정도 됩니다. 1차 접종률이요. 네네네. 미국을 앞섰어요? 1차. 어. 1차가 앞섰었죠. 2차는 아직 모자라는데 우리나라 2차가 아직 30몇 프로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1, 2차 차이가 좀 우리는 좀 많은 편이죠. 그죠. 근데 네. 보시면 제일 위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가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1차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영국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거 미국 이렇게 가는데요. 문제는 미국이나 이런 나 영국이 평탄화되고 있죠. 더 이상 안 늘어나고 있죠. 네. 그 뭐냐면 흥미로운 거가 요 캐나다 약간 다르지만 영국과 미국은요. 1차나 2차나 똑같습니다. 거의. 뭐냐면 안 맞은 사람은 계속 안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을 사람 다 맞았다는 얘기네. 맞을 사람 다 맞았고 부스터샷을 맞으려면 또 누가 맞냐면 열심히 맞췄던 사람이 또 맞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역별로 주별로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지금 보시면 제일 많이 맞은 그 주르보나 아니면 테리토리라고 그러잖아요. 괌 이런 거 포함해서 네. 제일 많이 맞은 도시나 특정이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이게 재밌습니다. 하와이가 네. 90%가 거의 됩니다. 이게 그림이거든요. 하와이, 메사추세츠, 버몬트, 프레토리코, 괌 이렇게 나오잖아. 하와이는 아시다시피 아시아 종, 인도, 일본 사람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네요. 백인보다는 그런 쪽이 많잖아요. 확실히 동북부가 많이 맞았네요. 네. 뭐 하와이, 괌 이런 데 빼놓고는. 네. 뭐 저 캘리포니아도 80% 넘고요. 뭐 뉴욕 80% 뉴저지, 넘고. 뉴저지, 로드 아일랜드 네. 다 메인 동북부죠. 네. 펜실베니아도 그렇고. 아, 그럼 위는 90%인데 아래로 보면 60%가 안 되는 주가 많았습니다. 그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시면 미래트에서 보면 웨스트 버지니아, 와이오밍, 미시시피, 아이다호, 노스다코다, 테네시, 루지애나, 뭐 몬타나, 인디애나, 아. 와 이런 쪽 있죠. 사우스캐롤라이나. 60%가 안 되거나 60% 초반 있죠. 그래 아이다호나 와이오밍에서는 진짜 안 맞고 싶겠다. 내 집 있고 저기 집 있는데 네. 네. 누굴 만나야 뭐.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뭐냐면 네. 이 차이가 오른쪽은 2차 접종인데 그나마 미국에서 지금 희망을 보는 사람들은 네. 이게 우리를 보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 벌 수 있고 많이 있지만 미국에서 몇 가지 조치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제 대표적인 거가 델타 항공에서 한 달에 200달러씩 내라는 거잖아요. 안 맞으면? 안 맞으면 직원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면 그 효과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200달러 갖고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델타 항공이 전 세계 8만 명입니다 직원이. 그것도 꽤 많다는 걸 이번에 알았거든요. 2만 명이 안 맞았었어요. 지금까지. 8만 명 중에? 네. 8만 명. 근데 2만 명 중에 20%가 발표 나고 나서 좀 맞기 시작했습니다. 항공사 직원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저희 생각이죠. 저희 생각이죠. 네, 그런데 그게 있겠고요. 또 하나가 네. 이제 지난주에 결국 행정명령이 사인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연방정부 직원 무조건 맞아야 되고요. 연방정부랑 일을 같이 컨트랙트 하는 사람들은 맞아야 되고요. 또 하나가 그다음에 정말 기가 막힌데 100명 이상이 대기업이라고 너무 작잖아요. 100명 이상 대기업은 맞는 접종 확인서를 내든지 아니면은 매주 PCR 검사를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100명 이상 기업들은 네, 의무화죠. 전 직원들을 행정명령으로 사인했죠. 행정명령을. 와. 그러니까 이건 지금 반발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좀 반대가 있을 수 예, 그러고서 이제 유럽에서는 아시겠지만 카페나 술집들한테 그 검사 그 없으면 바로 파인 매기 벌금 매기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슈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반발은 많고 지금 이게 행정명령을 뭐 네. 반발하고 공화당에서 이거 말도 안 된다 얘기 하고 있지만 일부 있고 많이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서 이 그림 보시면 그런 낮은 곳에서 1차 접종이 요거는 빠졌는데 1차 접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던 지금. 그래서 지금 보셔야 될 거는 1차 접종이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네. 그게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그림은 그냥 참고적으로 재미있어 한번 보여드리면 이 차이가 어디냐면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도의 차이입니다. 이게.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오른쪽은 많이 이긴 주 있죠. 아, 작년에. 왼쪽은 많이 바이든이 이긴 주. 그 차이입니다. 지금 접종률의 차이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특히 앞서 봐야 되는 또 이게 여러분들 CNN이나 뉴욕타임즈 보면 이런 통계가 계속 보이거든요. 미국에서도 전문가다 이런 거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접종률이 늘어나는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지가 지금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관전 포인트다라고 네.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주식시장 앞서 이제 좋은 얘기도 있지만 약간 부정적인 거 약간 조심하자는 목소리들 몇 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모건 스탠리도 이제 어제 약간 나왔지만 마이클 리스님 뭐 대표적인 사람이 되겠는데요. 주식에서 10에서 15%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는 이제 추석 연휴지만 FOMC 열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테이퍼링을 얘기할 것이고 안 하더라도 결국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주가가 10% 정도 조정은 쉽고 쉽게 구체적으로 보면 그냥 50일선을 언저리에서 흘러내릴 거다 이런 얘기라고 했었는데. 근데 저렇게 사진 딱 해가지고 10에서 15% 증권회사에서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 이런 목소리도 있다라고 보셔야 진짜 될 것 같아요. 응? 진짜 될 것 같아. 안 되길 바랬지. 그건 아무도 많이 틀려. 근데 네, 아무도 모르죠. 많이 틀려. 예. 뭐 주제 맞출 수가 없으니까. 많이 틀려. 예. 다음은 설문조사 두 군데를 보여드리겠어요. 예.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도이치뱅크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거든요. 도이치뱅크에서 지난주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연말까지요 최소 5% 이상 조정을 할 거라는 전 세계 전문가들 한 550명을 대상했는데 68% 정도는 5% 이상이 조정했을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5에서 10%가 58%, 10% 이상 조정이 10%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이 아니라 네. 전문 그 기관 투자가들 보시면 되겠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향후 12개월 동안 경제가 좋아질 거라 얘기하는 사람이 지난달에 14에서 13%로 1% 또 내려놨는데 이것이 작년 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고요. 글로벌 이익 증가야 글로벌 투자를 통해서 얼마만큼 수익이 낼 거냐에 대한 기대감은 2000 역시 작년 5월 이후 최저인데 급락을 했습니다. 41에서 12%로 그래서 크게 내렸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한 분이 이제 제레미 시겔 교수는 워낙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인데 그분조차도 지금 시장은 9회 야구가 9회 끝나잖아요. 네. 8회다. 8회다. 여기까지. 3년 금년에는 초에는 이제 3월, 5월에는 뭐 5, 6 했는데 그 정도 보셔야 되겠고 다만 이분은 섹터 로테이션이 있다는 얘기하면서 기술 중심에서 경기 민감 섹터 이런 건 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도 역시 코로나 19는 피크를 쳤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전혀 반대되는 목소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금 대적점이 모건 스탠리가 나 그 대표적인 것 중에서는 모건 스탠리 그리고 시티그룹이 좀 안 좋게 보고 있고 JP모건과 웰스파고인데 하여튼 그 다음은 대표적인 것은 모건 스탠리랑 JP모건인데요. JP모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자료인데요. S&P 500의 연말 목표 지수를 4,700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간다. 그리고 이분의 얘기는 걱정하지 말라. 좀 사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분 얘기는 다양한 부정적 시각 앞서 이런 얘기하고 인플레도 있고 뭐 지금 아시다시피 그 소비자 신뢰 지수는 많이 떨어져 있고 이렇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강한 성장이 멀지 않아요. 다시 온다라고 코로나19는 거의 끝났다. 네. 다시 일하러 갈 거다 얘기하면서 이분은 구체적으로 경제활동 재개 관련 우리가 2, 3월에 얘기 많이 했지만 한 두 달 동안 또 리오프닝 주식을 별로 안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다음에는 최근 이 두 달은 기술주 빅5가 막 달려나갔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쉬었었는데 지금 다시 리오프닝 주식을 다시 한번 가야 된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주식 아실 만한 것만 제가 몇 가지. 오늘 이분은 이제 종목을 딱 불러놨는데요. 아실 만한 것들만 하면 유나이티드 렌털 같은 걸 들어요. 뭐 하는 회사예요? 이건 저 여러분 소개해드렸고 저희 책에도 미국 주식이 답이다 했던 건데 중장비 대여요. 중장비. 네, 전 세계 최대 중장비 대여 회사. 포크레인 같은 거. 맞습니다. 그런 네. 것들 대여 회사요. 이런 것들 지금 사야 된다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항공주 같은 거가 올해 초 2, 3월에 많이 갔잖아요. 보시면 지금 다 연중 최저입니다 지금 이거요. 다시 그렇더라고요. 네. 어유 저거 봐. 이게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참고적으로 보면 미국이 1위, 전 세계 3위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저비 항공사 1위는 참고적으로 영국의 라이언에어가 1위고요. 네. 두 번째가 말레이시아 에 있는 에어아이사. 아일랜드. 예예. 라이언에어는 아일랜드. 예, 예 맞아요. 예. 착각했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1위, 2위고 3위가 사우스웨스트 항공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런 걸 지금 사야 되는. 이거 완전히 바닥이잖아요. 왜냐하면 올 좋아진다고 했을 때 항공주 샀던 사람 지금 또 거의 반토막 됐거든요. 아 그러네. 이런 걸 산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자동차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제너럴 자동차? 모터스. 네. 제너럴 모터스 이런 것들. 이런 네. 것들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시 한번 그 통계만 간단히 여기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9월 주식시장은 어찌됐건
9월 시장은 약간 슬로했던 게 사실입니다. 연간 가장 안 좋았던 건 팩트예요. 9월. 연간으로 그렇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9월은 평균 1% 정도 떨어졌던 것이 사례가 있겠고요. 네. 그 제가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면 미국은 진짜 별의별 통계가 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보면 뭐 전화 보면 맨날 엑셀에 갖고 있는 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매일매일을 찍은 표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1950년부터 2020년까지 매일의 주가가 있잖아요. 1년 365일을 찾으면 통계에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매일 얼마가 올라가고 떨어졌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보고 하는 애들이 있는 건데 이게 오늘 9월 16일이잖아요.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에 70년의 역사입니다, 저게.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9월 16일 오르네. 네. 이게 평균이에요. 70년의 역사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이건 재미삼아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서 9월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라. 9월은 플러스 마이너스 퉁치니까 거의 별로 안 좋은데. 지금 하반기 동안에 보면 70%가 내리고 30%가 네. 9월은 좀 안 좋아요. 네. 안 좋은데. 예. 네. 9월은 이랬다. 다만 이래서 너무 지금 보수적으로 오실 필요는 없지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적극적으로 뭐 무리해서 하고 한국 주식이 약간 재미없다고 다 팔고 미국 주식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천천히 분산 투자하시라. 네. 아 근데 아까 그 마소 마이크로소프트 그 네네. 아 주가 차트 보니까 그 차트 굉장히 감명 많이 받으신 거예요. 아 근데 밥은 저 감흥이 없습니까? 나는 저 차트를 요거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저렇게 장기 추세로 우상향 하잖아요.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발행 주식은 장기 추세로 우하향 하니까 네. 어떻게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있지? 배당금은 계속 올리고. 아, 그 책 어디 갔어요? 에? 존리님 책. 아니, 그렇잖아요. 주가라는 게 주주에 대한 그 지분 가치잖아. 근데 배당금은 계속 올리고 실적은 계속 좋은데 발행 주식은 계속 줄어. 네. 그러고 나서 주가가 빠지기를 바라는 건 진짜 이상한 거지. 애플 잠깐 말씀드리면 애플이 지금 한 4년 네. 전에요. 팀쿡이 무슨 얘기를 발표했냐면 기억하시면 계시겠지만 캐시 밸런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현금 보유 현금. 보유 현금을 늘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늘리지 않겠다고.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1800, 2000억 달러 정도 됐어요. 현금이요. 늘리지 않습니다. 그럼 남은 돈을 투자를 막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남잖아요. 배당 두 개가 있죠. 배당이랑 자사주입니다. 자사주. 그래서 제가 보기에 미국 주식이나 좋은 주식은 그냥 갖고 가시고 거기다가 하나 더 하시면 그 존리님 그 책 제목이 뭐였죠? 그 책 있죠? 아, 그 나의 첫 주식 교과서. 전 그 책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챕터 정확한 잊어버렸지만 나의 첫 주식 교과서 강방천 회장이랑 같이 네, 맞아요. 근데 그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팔지 않는 것이 기술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두 개만 연하면 저는 미국의 최상 무량 대형. 그래서 이제 댓글이 그렇게 들어요. 그 미국 주식 얘기고요. 한국 주식은 달라요. 네. 이런 얘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노코멘트죠 하겠습니다. 네. 아 한국 그 대기업 뭐 특정하지는 않고 싶은데 그러지 마소. 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저 이제 네. 배당금 좀 올려주시고 네. 그리고 자사주. 좀 하세요. 네. 그러지 마시고. 네. 네. 자, 함께 해주신 우리 미주미,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양용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